그럼 잘려져 나온 닭 몸모살로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1인분은 닭 몸모살 150g에서 200g을 기준으로 하고요. 전 2인분 300g을 준비했습니다. 요리술 4큰술에 간장 4큰술 같은 비율입니다. 거기에 설탕 2큰술을 넣어 잘 저어서 준비해 주세요. 기름을 두른 후라이팬에 닭고기를 올려 중불에 구워요. 이때 대파가 있으면 같이 구워주셔도 좋습니다. 양면이 골고루 익었으면 대파는 잠시 건져두고 불을 낮춰 약불에 뚜껑을 덮어 익혀주세요. 후라이팬에 기름과 수분을 닦아내고 준비해둔 양념을 넣어 이제 졸여주세요. 고기 색이 졸여진 것 같네요. 아까 빼둔 대파 넣고 같이 졸여요. 물론 삶은 계란도 같이 졸여주셔도 됩니다. 전 양념을 넉넉히 만든 터라 소스가 끈적해지기 직전에 불을 끌게요. 더 졸이면 고기가 짤 것 같아요. 이제 불을 끄고 완성입니다. 대파와 같이 올리면 야끼토리동이 돼요. 같이 졸여둔 삶은 계란과 야채와 토마토를 곁들여 여기에 마요네즈까지 뿌려주면 치킨 데리야끼 동으로 변신. 일소TV의 쉽고 맛있는 일본 가정식.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